출산 사실은 확인됐지만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부산에서 미신고 영아를 추적하던 중 한 아이가 이미 8년 전에 야산에 암매장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. 경찰이 친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첫 소식 조민희 기자입니다. 기장군의 한 야산. 8년 전 태어난 지 8일 된 영아가 이 야산에 묻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. 당시 아이는 출산 기록만 있었을 뿐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. 이른바 유령 영아였던 겁니다. 보건복지부 의뢰로 출생 미신고 사례를 조사하던 기장군청 직원이 아이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출생 신고한 그 증빙서류가 이렇게 미비하거나 하면 조사 의뢰를 하게 그렇게 지침사에 나와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. 현재 40대인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갑자기 숨졌고 당시 경황이 없어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여성은 자신의 집에서 택시를 타고 인근 야산으로 이동한 뒤 아이를 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정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된 지 엿새째. 부산에서도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례는 잇따라 드러나고 있지만 치신 유기 사건은 처음입니다. 경찰은 산부인과 퇴원 당시 아이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는 병원 기록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 특히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퇴원한 이후에 집안일 하다가 늦춰진 거에 보니까 사망이 있었더라. 애 케어를 안 해가지고 아동학대 치사죄로 의뢰한 거예요. 이번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부산에서 수사 의뢰된 미신고 영아는 모두 19명입니다. 이 중 15건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사례였고 나머지 3건은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민입니다.